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서부 지역 로컬 채널인 56.9 채널과 미 전국을 커버하는 케이블 채널 TVK24, IPTV인 티보 등을 통해서 이곳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킹하더 밀가루사가 이콜라이 감염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밀가루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콜로라도주 한 주택가 차고에 설치된 CCTV에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했던 도비로 추정되는 미스터리 생명체가 포착돼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가주 LAPD가 최근 페인트볼을 이용한 총기 사용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상습적으로 환자 성추행을 해큰 파장을 일으켰던 USC 대학 산부인과 전 의사가 2억 1,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더스데이 아버지의 날이 오는 일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파더스데이는 소비 지출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의 바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잠시 뒤 정리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 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 정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만의 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두척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측이 서로 상대방이 배우라고 밝히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드렸던 오만의 상에서 발생했던 유조선 두 척의 피격 사건. 자, 이 사건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이란 측이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같은 판단은 첩보나 사용된 무기, 작전과 관련한 전문 지식 등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대리 집단도 이처럼 숙련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이를 근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공격했다라고 비난하면서 하지만 이란이 준비가 될 경우 회담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반대로 이란 측 보겠습니다. 이란 측에선 이번 유조선 피격 사건은 미 정보기관인 CIA와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양국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오만 해상에서 유조선 두 척이 올해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선원들은 모두 탈출했고 다른 상선에 의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대선 주자로만 20명이 압축된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제1차 대선 TV 토론이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2020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24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의 후보를 탈락시켰습니다. 자, 이는 세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1% 이상의 지지율을 얻거나 개인 후원자가 최소 6만 5천 명인 후보들 20명만 선별해 이번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1차 TV 토론에는 20명의 주자들이 두개 그룹으로 나뉘어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진행됩니다. TV 송출은 MBC 방송과 MSNBC 방송 내 텔레문들을 통해 방송됩니다. 한편 오는 7월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제2차 TV 토론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때는 지지율 2% 이상, 개인 후원자 13만 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월과 10월 제3차, 4차 TV 토론이 각각 이어집니다. 네, 오는 7월부터 LA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들이 인상되는데요. 자, 그런데 연방 정부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7달러 25센트의 최저임금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09년 7월 24일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을 마지막으로 거의 10년 동안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는 유지됐고 가장 긴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2009년에 비해 경제 성장으로 인한 생활비가 18%나 지금까지 뛰어올랐으며, 자, 시간당 7달러 25센트의 구매력의 가치는 6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민주당에서는 The Rest Always
Act of 2019 이 법안을 발의해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을 8달러 55센트까지 인상한 뒤 오는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현재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노동부 측에서는 연방 최저임금을 2배 수준으로 올릴 경우 그간 오랜 기간 이어진 고용 창출 추세를 위협하고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먹거리 리콜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킹 아더사입니다. 네, 킹 아더에서 나온 밀가루 이 제품이 이콜라이 감염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제품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네, 버몬트에 본사를 둔 킹 아더 밀가루 회사가 이콜라이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5파운드 다목적용 밀가루 식품을 대대적으로 리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식품의약과 FDA에 따르면 리콜된 제품은 유통기한 날짜가 12월 7일과 8일 그리고 14일까지로 적혀 있으며 랏 넘버는 아래 자막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어제까지 현재 14,200여 개의 밀가루가 회수됐으며 현재까지 해당 식품으로 인해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를 구매한 킹 아더사의 밀가루 제품이 있다면 버리거나 환불받을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콜라이 감염 증상으로는 심한 위경련이나 설사, 구토 등이 나오며 평균적으로 이콜라이 감염 뒤 3-4일 뒤부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5일에서 약 7일 동안 감염된 뒤 회복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네, 미스터리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콜로라도주 한 주택가 차고에 설치된 CCTV에 이 영화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로 추정되는 미스터리 생명체가 포착돼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소식 보도국에서 정성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비비안 고메즈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속 요정 도비를 닮은 정체모를 생명체가 차고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실제 영화 해리포터에 나온 도비와 닮은 한 생명체가 어슬렁거리며 차 옆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페이스북엔 게시됐던 이 영상물은 1,400만 회가 넘게 공유되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비랑 걷는 것이 똑같다. 또 어떤 이는 너무 소름 끼친다며 어떤 것인지 빨리 알아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이 쏟아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웃에 있는 몽유병 걸린 아이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영상에 등장한 미스터리 생명체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정성윤 기자였습니다. 네, 잠시 전환 소식 듣고 돌아와서 각종 사건 사고와 함께 생활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네, 먼저 인디애나주입니다. 이 엑스박스 게임기를 팔려 나왔던 16살 소년 아버지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인디애나 게리 지역에서 엑스박스 게임기를 팔려던 16살 남자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오후 6시 5분경 51번가 메릴랜드 길에서 온라인 판매 앱인 오퍼럽 구매자들과 만나기 위해 16살 조니 펠루아 군은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 펠루아 군은 혼자 구매자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구매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반자동 권총을 꺼내 들었고 이 어린 펠루아 군은 겁에 질려 몸을 돌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던 차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리에 충격을 입게 됐는데요. 충격을 당한 소년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충격을 가한 용의자들이 1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며 한 용의자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의 용의자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입니다. 이 남가주 지역에 묻지마 폭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가주 부에나팍의 한 버스 정류장인데요. 자, 60대 노인을 묻지마 폭행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오전 부에나팍 버스 정류장에서 65살의 노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오전 8시 15분경 비치길과 오렌지 서프 에브뉴 교차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65살 노인을 밀쳐 쓰러뜨린 뒤 발로 차고 머리를 밟고 올라가 뛰는 등의 구타를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5살에서 35살 사이 백인 남성으로 5피트 10인치 키에 컨버스 초록색 재킷을 입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네, LA 지역의 총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선 페인트볼 총을 이용한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어 그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네, LAPD는 최근 걸어다니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는 이 보행자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페인트볼 총을 살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무기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자, LAPD에 따르면 페인트볼 총을 실제 총인 것처럼 속여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2살 어린이부터 80살 노인까지를 상대로 무려 28건의 이 페인트볼 관련 총기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우스 LA 지역에서 이 페인트볼 관련 사건이 18건이나 발생해 주의가 각별히 요망됩니다. 네, 경찰은 페인트볼 총으로 상대방에게 총을 쏜 사람은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페인트볼 총은 눈이나 급수에 맞을 경우 치명상이나 또는 영구적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또한 나왔습니다. 상습적으로 환자들을 성추행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USC 대학 산부인과 전 의사가 무려 2억 1,500만 달러를 배상을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USC 대학 전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연방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2억 1,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인 조지 틴들은 천여 명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옷 벗기를 강요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성적인 발언과 함께 인종차별적인 말도 해왔으며 불필요한 골반 검사 등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USC 대학 당국도 자체 조사를 통해 이 틴들 의사의 성추행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그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주며 내막을 은폐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맥스 니키아스 전 US 총장은 이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2,148억 달러 규모의 2020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주지사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2020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교육 예산과 서류미비자 메디케어 지원 예산, 그리고 노숙자 지원 예산 등입니다. 자, 먼저 12학년까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또 19살 이상 25살 미만 불법 체류 주민에게도 주정부 지원 무료 건강보험인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LA 등 캘리포니아 도시들의 매우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자, 지난해 당선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취임 이후 첫 번째 편성하는 이번 2020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이처럼 교육과 불체자 의료 지원, 노숙자 문제 해결 등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 오는 일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Father's Day는 소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자, 진정 아버지의 바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리해드립니다. 수백만 명의 아버지들에게 물었습니다. Father's Day 아버지의 바람은 과연 무엇인지. 자, 자녀들과의 추억 쌓기와 함께 야외 활동하기. 자녀로부터 손으로 쓴 정성된 카드 받기 등이 꼽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 말고 아버지가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아버지들의 절반 가까이가 자녀들로부터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아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탑순위로 보면 스테이크 대접하기, 볼게임 보러가 맥주 한잔하기 등이 꼽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16일 아버지께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는 Father's Day.
자, 전국 소매협회에 따르면 올해는 역대 최고인 160억 달러의 소비 지출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USK 미국 내 뉴스 전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돌아와서 미 전국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곳곳의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 소송 전문 연세로펌. 연방 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Yonsei Law Firm,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로펌이 함께합니다.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페사디나 소재 61살의 한인 마켓 업주가 푸드 스탬프를 받아 교환 불가 상품인 현금이나 술 등을 준 혐의로 실형 40개월에 172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지역에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총기 범죄 사건으로 214명이 총격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한인 이민자 수는 104만여 명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의 한인 불체자 수는 1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후보자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 가운데 LA는 15명,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는 20명이 줄어듭니다. 플러튼 시가 7월의 시작과 함께 평균 15%의 수도세 인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약 60%의 인상을 단행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먹거리 장터인 K타운 나이트마켓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퀸즈 플러싱 출신 60살 한인 여성이 일리노이주에서 무면허로 안마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해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7년 만에 최악의 홍역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뉴욕주가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뉴욕시 특목고 시험 폐지 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퓨알라 편의점 한인업주 남순자 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브리 톰슨의 재판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지역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K-POP 월드 페스티벌 달라스 지역 예선을 오는 22일 여는 가운데 69개 팀 300명이 지원,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시가 쓰레기와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달라스 시의회가 대용량 폐기물의 용량을 제한하는 시 조례안을 만들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18기 평통위원 정족수 중 30명이 줄어든 68명의 평통위원 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오는 7월 24일부터 2박 3일간 한국 제대로 알기 썸머 캠프를 개최합니다. 네, 저희 USKM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한 소식 듣고 들어와서 USKM 방송의 스페셜 인터뷰가 이어지겠습니다.
유스캔 방송의 특별 인터뷰 시간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상남도 윤상기 하동군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군수님. 네. 벌써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인사회를 다시 또 찾아주신 우리 네, 또 네. 윤상기 하동군수님.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일로 미국을 방문하시게 됐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네. 우리 남중근 네.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9개 시군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 그 시장군수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그 또 첨단 시설 단지도 한번 돌아보고 네. 또 LA도 방문하고 저는 뭐 또 공동 일정이 있어서 라스베리가스에 가가지고 네. 차 박람회도 직접 가서 참관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동이나 남중근 9개 시장 군수들이 네. 어떻게 하면 좀 이 대한민국을 발전적으로 잘 이끌어갈까 그런 걸 연구하고 검토하는 이 이번에 개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남해안 남중권 발전 네. 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어떤 성격의 협의회인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지도를 나누고 보면요. 네. 남해안이라고는 이 바다가 바다를 끼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게 하동남해 강양시 여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조금 확대를 해서 경남에는 진주시하고 사천시가 들어가고 네, 네. 또 전남에는 순천시하고 네. 보성군하고 고흥군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렇게 9개 시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9개 시장 군수들이 공동 해난 사업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네.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네. 뭐 지금까지 이루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이 경남이나 전남에서 네. 개발이 되지 않는 특히 남해에서 여수 가는 교라인 건설이라든지 네. 또 경전선 철도가 진주에서 순천까지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복선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게 고속철이 아직 운행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KTX나 고속철을 운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도 하고 네, 네. 또 국제공항을 네. 지금 뭐 김해공항 확장을 한다, 부산으로 간다, 골치 아프니까 우리 이 공항을 사천공항을 새로 국제공항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정부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장에 와서 보고 네. 이걸 자치단체에 반영하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 미국행을 오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인교포사회하고 지금 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인사회하고 교포는요. 네.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근 한 20년 전부터 LA 지역에 방문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남중근 9개 시장 군수들도 특히 LA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했죠. 네. 우리 동포들이 120만이 살고 계시고 그렇죠. 네. 또 대한민국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제일 소비하는 데가 많이 하는 데가 LA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LA 지역을 빼지 않고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사실 우리 그 윤상기 하동 군수님은 제가 여러 차례 뵀는데요. 네. 뭐 그동안 뭐 이번 협의회 방문 말고도 네, 여러 차례 네. 미국 방문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참으로 이 많은 이 활동을 네. 하고 계시는데 네.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군수님의 생각이나 뭐 철학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리 해도 네. 미국이 아주 세계 최대의 선진국이고 네. 또 소비도시다 보니까 네. 이 시장을 놓칠 수는 없다 푸는 거죠. 네.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 네. 전 세계 어디 가서라도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군수님께서는 뭐 워낙 하동군에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 바로 네, 네. 미국의 커피 전문 업체 스타벅스의 네. 이 녹차, 네. 이 가루차를 네. 이제 수출하게 됐는데요. 네, 네. 거기에 숨은 일화가 있다는데 어떤 일화인지 잠깐만 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스타벅스라고 하면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이 기업의 물건을 팔고자 했을 때 스타벅스가 사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을 뚫기 위해서 2015년도에 미국의 MBC 방송이
우리 하동에 와서 촬영을 해서 2015년 제 기억으로는 11월 20일 이 황금 시간대에 방영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호응이 좋아서 또 앵콜 방송까지 또 나갔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본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 하동에 저런 야생 차밭가 있구나. 또 차 역사가 1200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의 효과로 인해서 네. 스타벅스라고는 미국의 기업을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어서 작년에 가루차를 100톤 수출 계약을 해서 네. 80톤을 납품을 하고 네. 금년에도 100톤 수출 계약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차를 많이 공급하고 싶은데 생산량이 부족해가지고 네. 100% 계약한 대로 납품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서 금년에는 네. 제가 노력을 해서 100톤을 꼭 맞추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의사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셨는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미 전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저는 많은 우리 이 동포들이 오셔서 얼마나 네. 큰 고생을 하시고 또 자수성가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네.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해외 나올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시장 군수는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게 시장 군수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고는 다짐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USKM 방송의 특별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경남 하동군수인 윤상기 하동군수님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제 USKM 방송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분들의 많은 구독과 여러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보내드린 USKM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